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250 둘, 바로 12번째 캐릭터 엔젤릭 버스터를 250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2019년 8월 26일, 73일 동안 걸렸는데요. 경험치가 약50%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이템인 태풍 성작의 비약으로 레벨업을 시킬 예정이며, 239에서 240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29억 4천, 2943억을 먹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73일이 걸렸지만은, 특이사항으로는 말이죠. 7월 18일에서 8월 17일에 레벨업을 했죠. 기간이 좀 길었고, 그 뒤는 뭐 거의 하루 아니면은 평균 이틀 정도 걸려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레벨업을 해야겠지요? 일단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250을 찍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사냥터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 10레벨 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가는 게 이제. 골렘의 성. 3. 파이어 믹스 골렘에서 조금 버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안 하고 바로 이제 골드비치를 가지요. 요새는 약한 파도 2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라인에서 42렙까지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굴 중단지역에서 군영 2로 갑니다. 여기서 42부터 46까지, 그 다음에 46레벨이 된다면 설렉 피어드 조용한 습지에서 46부터 51까지 해줍니다. 51부터 61까지 하늘 계단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싫다. 61까지 찍고 난 다음에 에델슈타인. 저는 개인적으로 갱도에서 항상 자주 하는데, 여기도 70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70부터 70렙이 되면은 나을 사막에 이두 개, 둘 중에 하나에서 75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 75가 되죠. 여기 C2를 갑니다. C2에서 왼쪽 바로 옆에 포탈이 있는데, 마가티아 관출해서 83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리프레를 넘어가는 거죠. 좌측이나 우측에서 버닝 높은 곳을 찾아서 100렙까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둥지를 가지요. 여기서 100부터 한 106까지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6까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키우면 80렙 때부터 막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약간 뭐 선택의 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6레벨이 되고 나면은 수많은 사냥터들이 있죠. 시간의 길 2, 오른쪽에 포탈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는 사냥도 있고요. 아니면 직선 사냥, 데미지가 다 충족돼야겠죠. 직선 사냥이 있습니다. 여기서 112렙까지 해주신 다음에 폐광에 들어갑니다. 1, 2, 3, 이 라인에서 135렙까지 해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커닝타워를 가지요. 이 라인업에서 180까지 할순 없고요. 158렙까지만 합니다. 왜 158렙이냐?
지구망이 몬스터가 178렙이기 때문에 20렙 차로 들어가서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80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황혼의 페리온 시간의 신전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4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기드가 지형이 좋죠. 이 라인업 버닝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서 190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기계의 무덤 서울길 상하차를 쓰는 게 좋긴 한데요. 190부터 200까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쪽 라인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럼 200이 되죠. 200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로 같은 경우는 숨겨진 동굴 210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천은 경류 3에서 했습니다. 경류 3 레헬른 본색일이나 닭띠 3이 있겠는데 이것은 약간 버닝에 따라서 조건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버닝이 높으면 닭띠를 갈 거고, 버닝이 똑같다? 그럼 본색에서 할것 같습니다. 다음, 아르카나. 윗길. 하려면은 이제 시커먼 길이 나야지 좀 좋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동굴 윗길이나, 동굴 윗길 깊디 깊은 곳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어쨌든, 윗길 라인. 아르카나 탑 사냥터죠. 몬스터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음 트리에페 같은 경우는 저는 3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3에서 했고요. 이제 약간 예전 이제 전 영상하고 좀 비교, 전 영상에서 비교 영상을 좀 따봤는데, 자, 이것은 비교 영상, 비교인 제가 했던 건데. 카이저하고 엔젤릭 버스터의 사냥 차이를 그냥 대강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래 썼다. 울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죠. 카이저 사냥과 엔젤릭 버스터의 사냥 마리수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사냥이었고요. 사냥도 소개는 요만 마치도록 하고 템 세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 세팅. 현재 이 아행메핵. 그죠? 요것은 이제 정변하고 해가지고 캐릭터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홉 개. 이것은 이제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성배 6에 44주 쓰고 있고요. 그리고 7성짜리 5에 40 알테어 벨트 무기는 1초짜리 보방공의 004 그리고 모자 5에 70초읍에 AD 두 줄짜리 에픽 썼습니다. 상의는 5에 56 AD 두 줄짜리 에픽 두 줄짜리 썼고요. 하이 5에 56두 줄짜리에 18% 신발 6에 66에 에디 두 줄짜리 9% 장갑 6에 45 크리에 112%짜리 에디 두들에 114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견장 준 30포작이고요. 에디 1.5줄에 21% 하트 이거는 이제 그 작인데요. 미라클 작이라고 하트 같은 경우는 모든 주문서가 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력 1에서 아니죠. 2에서 5였나? 미안합니다.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올트 3에다가 그 작을 해서 쓰는 것이고요. 다음에 망토 5에 54, AD 한 줄짜리에 9%였고요. 그리고 소울링 015%에 에디 03% 올테 3. 그 다음에 엔젤 엠블렘. 공포여죠.
거의 다 공포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고, 펫작은 뭐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유니온 세팅. 배치가 바뀌었군요, 이제. 유니온 세팅 요렇게 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보시면은 보공이나 방목 이런 걸 하나도 안 찍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평소에 안 하니까요. 요렇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템 세팅 소개가 될것 같고요. 5차를 찍기 전까지는 약간 하드 헬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 1부터 4차까지요. 언피니티라고 리차지 확률이 30%씩 증가되는데 이게 4차까지 있어요. 그죠? 특정 같은 스킬을 계속 쓸수 없게 되므로 한120 정도까지는 이제 같은 스킬을 쓸수 없게 되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하드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차 이후에는 보통 로어로 사냥하게 되면요. 로어 같은 경우는 템퍼가 되게 높습니다. 1160% 데미지로 두 방을 공격하죠. 근데 젠 100업까지 하면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음하무시한 스킬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죠? 장단점이자 하면은 이제 로어로 하게 되면은 사출기가 소울시커가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온오프 스킬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사냥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스킬로 자체적으로 쓰면은 데미지가 높아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만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사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전 같은 경우는 원킬 컷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886만인데, 그죠? 거의 이제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 1500만 정도, 1300, 1500만 정도 돼야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링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그래서 한 1500만이 좀 안정권인 것 같고, 그래서 한 1300만 정도까지 넘어야 될것 같아요. 레벨 포스 감안하시고, 레벨하고 포스를 감안해 주시고, 크뎀이 119%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맥 일반 데미지를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맥을 써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뭐 보스를 할 거다. 보공. 아니, 나 맥은 필요 없고, 아액이 필요한데, 그럼 아액. 크리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럼 크리 확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어빌리티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속 같은 경우는, 잡어프 플러스 두 단계가 필요하므로, 저 같은 경우는 쓰레인부하고 몸파 물력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몸파 물력이 좀 충당 안 된다. 그럼 어빌리티에서 공속을 쓸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팩업. 5차 젠팩업은 저는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메인 스킬 3개 같은 경우는 로어. 그죠? 그리고 소울시커 사냥하고 보스에 쓰이고 트리니트 보스에 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어 데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굳이 강화 안 해도 원킬이 난다는 점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메인 스킬을. 그리고 핑크 스쿼드 이제 밀격이죠. 그다음에 슈퍼노바 페투치에 아니면 레조넌스를 쓰는데, 레조넌스는 실상적으로 좀 무릉에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페투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쓸수 있겠죠.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레조넌스를 선택했습니다. 사냥하면서 거의 안 썼어요. 메인 3개, 로어, 소울시커, 트리니티. 서브로 핑크스쿼드, 슈퍼노바, 페투치어 or 레조넌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스 같은 경우는 수호 데미안 루시드 윌이 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데미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엠버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80%예요, 스킬을 쓰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넣어서 어빌리티 하나 찍고 해서 100%를 채워주었습니다. 다음, 보스의 장점. 아무래도 스킬 쿨이 120초로 다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극딜기 넣기는 더 좋아졌습니다. 2분 쿨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인 스킬인 트리니티를 썼을 때 3번 공격을 하죠. 쓰다가 밀격을 할수 있는 이제 바로 회피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후대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캐논 슈터처럼 스킬을 쓰고 나서 빠지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보스든 간에 바인드 컷이나 하고 강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인드 컷이 안 나면 약함을 느낀다. 약간의 재미의 차이겠죠. 그렇다. 보스 같은 경우는 폭딜기도 있고 메인 딜러고 단점 후딜 보스를 때리다가 못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이때 보스가 무엇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 여태까지 키운 캐릭터만큼 똑같이 모든 캐릭터는 이지했다. 랩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저 만족도의 차이일 뿐.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랩업인지 만족도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볼수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